시고로 부처님께서는 일체 법이 다이 불법이라고 하노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서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열애라는 진리의 부처님은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에 알맹이고 거기에서 모든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진여의 모습이다. 그렇게 저 앞에서 제법 여의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풀잎 하나라도 다 우리 마음밖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법이고 다 부처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에는 마음을 찾아보니까 실상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법과 법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자성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걸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안으로 근신과 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육근이니까, 밖으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나라를 기계라고 하니까, 밖에 모든 나라들이 모습이 분석해보자면은 다 허망하고 티끌이 되어서 어떤 물건이라도 내 몸하고 밖에 삼라만상의 모습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가리켜서 베풀 만한, 얘기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다고 앞에는 말을 했고, 여기에는 텅 비어있는 모습에서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원래 없는 모습을, 내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네 모습은 현재에 있는 모습에 매달리지 말고 부모가 널 낳기 이전에 네 모습은 과연 무슨 모습이냐, 이렇게 선사들은 화두로 윽박지릅니다. 그 나오기 전에 비어있는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그게 실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금강경 이치인데, 지금의 이 모습은 원래 없는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모습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니까 원래 모습이 없는 진리에서 나온 내 본래 모습인데 현실의 모습에만 집착하니까 진리를 망가하고 생활에 쫓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집착하고 노예가 되고. 여기에는 그런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 마음을 위주로 해서 내 몸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 내 마음의 법이 자리에 의지해서 이렇게 서로 눈으로 마주보고 서로 머물러서 얘기를 하고, 또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의 다리는 짧고 소나무는 곧게 뻗어 있고 가시능굴은 구불구불해서 다 그런 모습과 모습들이 원래 천진한 진리인지라 실상의 모습 아닌 것이 없다. 내 몸을 부정일변도로 가져가는 일변도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내 모습 이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고 마음의 결이기 때문에, 오리를 보면 오리 부처님이 되고 학을 보면 학의 부처님이 되고 소나무를 보면 나무 소나무불이 되고 가시넝굴을 보면 나무 가시넝굴불이 된다 이 말이야. 어떤 것 하나 마음에 빚어져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 진리의 모습으로 본다. 너무 또 거기에 모습에 국집해가지고 그게 매달리면 안 되니까 또
허하다, 무신무하다 그렇게 자꾸 끊어주는 겁니다. 원효 스님이 설총 뭐 경주에 가면은 저는 많이 살기 때문에 분황사로 해가지고 진평왕 능으로 해서 설총 사당으로 해가지고 원효 스님의 자료되는 책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원효 스님도 그 어른이 요속공자하고 자가지고 설총을 낳았기 때문에 엄연히 자기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분황사 자꾸 찾아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이 낙엽을 쓸어 모으다가, 우리는 혼자 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독특하지만 대치승절에 가면은 그 스님 아들이 스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옆에서 보면 어디로 숨고 싶더라고.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원효 스님도 소련이나 미국에 나셨더라면 그 책자, 자료, 도인의 생활 속에는 세계적인 인물이 원효 스님이에요. 중국을 유학을 가지도 않고 인도에 가지 않았다더라도 원효 스님의 해동서라든가 금강경 산맥 오면 산스크리트라든가 그런 것을 탈통하고 계세요. 원효 스님이. 원효 스님이 사실 삼국통일도 김춘추라든가 문무왕이라든가 신문왕 때 원효 스님이 추도한 겁니다. 의상 스님하고. 그게 만파식적하고 다 관계되는 얘기를 저는 그 삼국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역사가들이나 그런 것은 역사 속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지 불교의 화엄의 정신으로 그렇게 엮어지는 신라 통일을 그렇게 꽂아봐서 이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불교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백제 유민들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화엄사 가가지고 화엄경 노량을 만들기 위해서 화엄석경을, 화엄석경을 근 30년이나 연결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효 스님도 찾아오는 설총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야, 설총아, 이 세상에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 착하고 어디까지 악한 겁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선과 악이 자기 기준에서 나온 것인데, 부처님이 볼 적에는 그런 선악 구분을 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한차 학인들이 선악이라고 적들끼리 싸우고 시비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봐도 터무니없는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날씨가 덥고 막 하니까 학인들이 어제 아침에는 싸움을 하기 위해 내가 듣다 듣다 못 들어가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어떤 놈이 시비 잘하냐 나하고 한번 붙자 이놈아. 절에 와서는 하심하고 남을 위해서 보살정신 발휘하는 그 재미를 느끼고 살아야지. 입승인데 입승은 입승대로 잔설해야지. 입승이 잘 못 사니까 학인들은 뭐 저게 입승이냐 이제 말 안 되니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좋다 나하고 한번 붙자 시비 잘하면 한번 나와보는 거 전부 도망가 버리더라고. 시비를 하질 않아. 원효 스님이 요속 설총이를 보고, 야 이놈아 착한 일은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손자들한테 착한 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동인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같지를 않아. 그리고 어린 마음에, 아니 뭐 스님이라고 하든지 아버지라고 하든지 그러면 악한 일을 할까요? 그 답이 나오기를 원효 스님이 기다리다마다, 야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말려고 하는데 악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 그거 이해가 하는 사람은 불법 그냥 알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실수도 저지른 것이고 또 살다 보면은 남에게 좋은 일도 있는 것인데, 금강경 이치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병이라.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요즘 정치하는 사람은 조금 베풀어주고 다음 선거 때 그걸 노리는데 그 천하 나쁜 짓이요. 그게 금강이치죠. 당연히 베풀어주고 당연히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눠먹고 보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정치는 그런 걸 노린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자기가 또 그렇게 해서 된다 하더라도 자기 유지를 오래 못해요. 국민도 자기의 한 모습, 국가도 자기의 한 모습, 한 모습,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의 모습, 내가 부모에게 모습을 받아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내 모습에 비어있는 그 모습에 살림을 차려라는 소리가 원효 스님이 설총한테 이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설총이라는 분이 유명한 큰 신라의 학자가 돼가지고 신라의 최고원 선생하고 설총하고 문무 제사를 그렇게 얻어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거기에 집착한 것도 병이고 진리가 없고 세상이 허무하다는 그쪽에 집착한 것도 병이라 이 말이야. 진리는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없지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없다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와서 금강경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진리 아니라는 소리냐. 없다고 집착해도 큰 병, 있다고 집착해도 큰 병, 있고 없고 유물을 초월해서 우에 도의 진리대로 딱 체화형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 사는 거야. 만년을 사는 해경아보살 이해가 돼? 예? 대학 다닐 때 뭐 부처님하고 뭐 승부 걸어버렸다며. 어린 마음에 설총이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는 다르구나. 아버지는 다르구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애들 그래가지고 못 가르쳐요. 벌써 정신 구조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하기 이전에 한 모습의 큰 얘기를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부모는 그것을 실천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식 보고 이래하라 저리해라 학원 보내야 뭐 한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건 지 몫으로 맡겨버려야 돼. 도책인 노릇을 하든지 공자를 하든지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한 모습, 세계도 한 모습, 국가도 한 모습, 가정도 한 모습, 너와 나와도 한 모습, 서운하게 생기기 전에 자기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부모의 공부하는데. 부모는 공부도 않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하고 어머니하고 싸움질하면서 애들 보고 공부 잘하니 뭐 돈은 이끄다 툭툭 던져주고 뭐 애들이 따라하겠어요. 아버지 잔사를 어머니 잔사를 해봐. 아버지 허물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자식 아니에요. 어머니 장단점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 실상이 있고 없고 간에 무실무허 간에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오리도 학도 소나무도 다 일체이심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형형색색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라도 다 부처님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라 이 말이야. 내 것이라고 소유를 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제 병이 오는 겁니다. 모습 모습이 원래 진여인지라 참된 실상의 부처님의 모습 아님이 없음이니 우불마불과 소형태의 부처님하고 말의 부처님하고 남자는 남자의 부처님이고 여자는 여자의 부처님이 불상차차야 서로 빌리고 빌리지 않아도 각각 법의 즐거움을 받고 살미로다. 소는 소대로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자유스럽게 웃고 마른 말대로 다 나와 같은 모습이.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서 말이 어떻게 됐어요? 예? 배탈이 났잖아요. 환경 얘기예요. 그런 배탈이 났으면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도 나서야지. 예? 천하 선지식을 찾아서 대지 좌쪽 허벅지를 떠라. 어깨축지를 떠라. 예? 좌는 움직이지 않는 게 근데 체기 때문에 좌는 진리를 얘기해 불교에서. 예?
예, 오른쪽은 용이고 사행하기 때문에 진리가 현실을 나와서 용적인 걸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체화용을 그렇게 가진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소하고 말하고 고양이하고 쥐하고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소가 염물을 먹었는데 말이 배가 불어져 배가 터지고 또 말이 배가 터졌는데 돼지 좌쪽 어깨를 뜸을 떠주면은 비행이 낫는다.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라. 익주와 해주의 거리는 중국에서 수천리 거리인데 익주와 해주를 향한 땅은 하나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불교의 사상 세계는 하나, 생명은 하나. 불교에서 화합 이치대로 세계가 그렇게 돼서 세계 평화나 종교라든 그런 것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네. 불교가 아니고는 세계 평화가 될 수가 없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빌리고 빌리지 않아도 절대 평등이다가 하니까 저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애를 베고 낳아야 된다 이래서 서로 평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현실 인연 여건이 그렇게 차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그 차별 속에 절대 평등한 그런 모습을 평등이라고 얘기하지 서로 빌려가지고 바꿔가면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명벽처도여 명명조사이로다. 밝고 밝은 100가지 풀 위에 그 밝고 밝은 부처님과 조사의 뜻이 그 100초 풀 위에도 다 있다. 풍가월조가 선명묘법이요. 일본의 그 72년도에 게스 자살은 동양의 최고 그 문학의 저 상을 탄 가바다 야스나리가 그 수상연설에 그 서부의 동양의 선을 얘기를 하면서 풍가월조. 바람이 청풍이 나무가지를 스치는데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또 저 시내에 하늘의 달이 박혀가지고 흘러가는 풍가월저가 선명묘법이고 동양의 진리를 토해내서 얘기를 하고 황화취주, 황화, 가을에 서리에 향기를 토하는 그 황화, 국화꽃하고 취주 떨기의 대나무 파란 잎새가 바로 화암의 이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게 동양의 사상이다. 그렇게 수상연설에 표현한 것이 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뭐 야스나리가 따로 어디 창작곡도 아니에요. 일체 삼라만상의 법은 저 나무 잎새 풀 한 폭이 돌 하나 나와 별개의 모습이 아니고 다 불법일진된 어느 모습 하나하나 부처님 모습 아닌 모습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자기가 난 자식이라고 소유로 생각해서는 그건 서로 갈등이 생겨서 안 해. 부처님 모습으로 진리 모습으로 보고 진리 모습 부처님 모습을 키운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손지도 보완성 잘 키워야 돼. 소유로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에? 남자를 낳는 손지든지 여자 소녀 딸든지 간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보현보살 연파를 자꾸 보내가지고 진리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키워야지 뭐 자기 아들이 낳았다고 자기 소유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안쓰럽고 아프면 마음이 안쓰럽고 물에 빠질까 진흙에 들어갈까 그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 그거야 지 사심살에 몇 개 버리고 할머니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지 뭐. 너무 그렇게 집착을 갖고 욕심내지 말아야 돼. 현진 스님 그때 이름 하나 지어줬지. 손자, 손녀. 내가 지은 현진. 용의죠. 예? 밝고 밝은 백처도의 명명조사이로다. 불국사의 해관강이란 것도 교수들 앉혀놓고 석 달이 벌써 넘었는데 그 보살들 선빵이 다니는 사람도 많이 오고 듣더라고 근데 다 물어보면
실장선생님 강의는 뭔 뜻인지 모르는데 듣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고 재미가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사성제니 팔정도니 그런 어떤 그 초보자 행상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듣고 나면 시원하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헛소리는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50년 절집 생활하면서 선시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런 고시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꼭 이것은 아니지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면서 뭔가 보여주는 얘기들이 들으려면은 한 1년은 걸려야 돼요. 제 얘기가 소화가 되려면 한 1년은 들어야 돼요. 근데 하루 듣고 덕민스님 강의가 뭐 어떻다 얘기하면 자랑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짜짓기같이 불교 얘기를 꼭 집어서 요것이 불교다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불교고 다른 것은 그럼 불교 아니라는 소린가? 이것만이 오리지널 불교고 그럼 다른 것은 아니라는 소린가? 서울대 애들이 그런 걸 선호를 해요. 서울대 애들이. 서울대 애들이 12명 나한테 졸업을 하고 내 밑에 3, 4년 있다 간 애들이 그 스승하고 못 살겠다고 이제 나한테 온 애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오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한계를 느끼겠다고 강처사. 그리고 강원에 들어있을 적에는 저들이 인류고 최고가에서 스님 목소리가 안 들어두고만 절집에 5, 6년 되니까 이제 스님 목소리가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런다고. 그 강처사보다 해야죠 애들이. 그래서 너희들 발심을 시킨 건 그것도 7명, 12명 한 번에 그 출가시킨 강처사는 그런 이론을 너희들이 대학 다닐 때 선호를 해가지고 아 요것이 불교고 요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학교 머물러 있어봐야 자기 후에 교수들보다 더 탁월하게 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 얼마나 소중하냐. 원현 스님도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 그래서 발심시켜준 어른이니까 스승으로 모시고 항상 불교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해야 돼. 자꾸 물갈이를 해줘야 돼. 기본은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원만하고 본래 우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바탕을 깨달음에 의해서 자꾸 스승을 물갈이하고 자꾸 갈라가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쌓아나가야지 되지. 왈칵 그냥 한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일초지 열애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육조 되려고 버티고 앉아있는데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똥이 오짐이니 오짐이 똥인지 그거 알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무슨 무릎이 아프다 선빵 20년 30년 생활하는데 남는 건 뭐에 병뿐이잖아. 응? 금강경 이체도로 한 모습 봐버리면은 한 살림 차리는 거예요. 세상 보는데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불교. 자식을 가리키고 회사를 운영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정치인들도 금강경 꼭 읽어야 돼. 보살계를 받아줘.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이야. 자기가 꼭 옳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꾸 깨우쳐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마음 닦고 금강경 공부하면서 항상 누이치고 깨닫고 변해가야지. 그게 머물러 있으면은 머물러 있는 물은 뭐야 썩어버리잖아. 내면에 생수가 쏟아 올라와야 머물러 있는 물은 흘러가면서 꽃도 피우고 나무도 적세주고 또 모든 사람의 목을 지켜주고 물이 고여 있으면은 물이 썩는다. 우리 마음도 한 군데에 고여 있으면 진취 같고 향상이 없고 냄새가 나고 맨날 그거라고 생각하고 명명벽처두여 명명조사이로다. 응? 영가법문에 많이 해. 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어디서 볼꼬. 그런 몸은 의지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명명벽처두여 명명조사이라. 범어사 흐르는 금정산에 물은 흐르는 물소리. 소나무 하나하나,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 봄에 피는, 남에 피는 꽃, 다 어머니 모습이고 아버지 모습이고 가신 어른의 모습이라고.